존 조, 한국계 미국인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아메리칸 파이, 해롤드 아쿠마, 토탈 리콜, 그리고 2009년에 이어 2016년 8월에 후속작을 발표한 스타트렉으로 유명한 배우이죠. 존은 1972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목사님인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미국의 LA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UC 버클리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소위 말하는 엄친아인 그는 일본계 미국인 배우 캐리 히구치와 벌써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사용을 굉장히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이 단어를 제외하고 존 조를 설명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1999년에 아메리칸 파이에 존 조가 단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MILF 이 단어를 유행을 시키게 되는데요. MILF, MILF라고 얘기를 하죠. 이 뜻은 Mom, I'd like to 이런 뜻입니다. 덕분에 그는 어딜 가나 Hey, MILF guy 라고 불리게 되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존의 밀프 장면을 보고 존에게 반하게 된 두 명의 남자가 각본을 써서 직접 존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해롤드와 쿠마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밀프 가이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해롤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존은 이게 굉장한 신분 상승이라며 자기가 만약에 죽었을 때 묘비명에 해롤드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만 써줘도 굉장히 고마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조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양인 배우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그는 2014년에 단명한 시트콤 셀피에서 헨리 히긴스 역을 맡으며 최초로 로맨틱한 아시아인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2006년에는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와 함께 피플즈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섹시한 남자 50인에 들기도 했죠. 그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엄청난 동안이라는 건데요. 72년생의 외모치고는 굉장히 어려 보이죠. 30대 때 실제로 고등학생을 연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동안입니다. 모 TV 프로에서 동안의 비결을 물었을 때 존 초는 소주라고 대답을 하죠. 아마 농담이었겠죠. 역시 소주는 최고의 술입니다. 존 조가 영국 무대에서 처음 TV로 옮겨간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돈을 내고 봐야 하는 영국 무대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볼 수 있는 TV에 동양인인 자신이 나오게 되면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직도 미국인들은 대체로 동양인들은 너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동양인을 모욕적으로 묘사하는 시나리오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든 시상자들이 백인들로 채워지면서 화이트 오스카라는 비판 여론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때마침 헐리우드 영화에 유색인종들의 역할을 백인들이 대체하면서 화이트 워싱까지 이어지자 여론은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 네티즌들이 이를 비판하며 했던 놀이가 바로 존조 놀이인데요. 007 시리즈나 DC, 마블 코믹스의 영화들에 존조의 얼굴을 합성해서 SNS에 그 패러디물을 올리는 것이 바로 존조 놀이였습니다. 이에 존 조는 처음에는 황당하고 이게 뭔가 싶어 겁이 났지만 이를 통해 건전한 토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며 지금 현재는 이를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퇴근하고 바로 알제리인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걔가 나보고 존 초 닮았다면서 검색해서 막 보여주는 거야.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존 초 얘기를 하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 멋있는 사람이니까 좀 그래도 마음에 들더라고. 닮았냐나? 안 닮았어 형. 존 초야. 소주나 먹어 소주나. 네? 소주나 먹자.